안녕하세요. 강남유학TV 시청자 여러분, 단일조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준희 대표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역시 Top 100 University in the States, 미국 대학교 100위권 안에 있는 학교 중에 이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영상 시리즈 이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뉴욕 중심부에 있는 이제 시라큐스라는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래서 시라큐스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라큐스 유니버시티는요, 뉴욕 중점, 센트럴 뉴욕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서 위치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립대학이고요. US 뉴스 랭킹으로 기준으로 2019년도에는 이제 50위권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한 53위 정도 되는 학교로 선정이 됐고요. 이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학구파들이 많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학교의 전반적인 학생, 재학생 중에서 보통 이제 geek lif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geeky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공부벌레들 아니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예전에 공부벌레들이 두꺼운 안경 쓰고 이렇게 책 보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geek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geeky life를 이제 즐기는 그런 한 리서치 기관에서 geeky life를 즐기는 재학생들 중에서 이 시라큐스가 좀 위에 꼽혔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중에 한 30% 정도가 이제 geek life를 즐기고 있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학구열이 좀 높은 학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입학 같은 경우는 이제 TOEFL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학생들은 이제 필수 조건인데요. TOEFL은 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시라큐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4년 이상 영어권 나라에서 이제 학업을 한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또는 이제 SAT나 아니면 ACT를 통해서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average GPA가 보통 한 3.6 정도로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입학이 크게 어렵지 않은 학교 중에 하나고요. 뉴욕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기업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인턴십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좀 유리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것 때문에 얻어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학교 자체가 이제 그 오래된 학교고 그리고 네네. 또 이제 한국인 학생들한테는 네네. 굉장히 좋게 많이 홍보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지금 랭킹도 이렇게 조금 올라가지만 이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네네. 사실 뭐 전반적으로 뭐 조만간 네네.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네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라큐스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건축이나 아니면은 이제 또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네네. 좀 강세인 학교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한국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시라큐스를 갔다가 이제 지원을 할 때 이제 이 학교 동문이라든가 이런 쪽을 이제 좀 알아본 적이 있는데 꽤나 오래전서부터 네. 이 학교에 우리 그 뭐 선배라고 할까요? 네.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저도 이제 한국 내 이제 동문도 잘 돼 있고 깜짝 놀랐던 생각보다 더 더 잘 돼 있구나 네. 이렇게 이제 느꼈던 네. 학교이기도 합니다. 네. 저 교류에 관련돼서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셔서 조금 제가 덧붙이자면 CRKS 같은 경우는 좀 특징 중에 하나가요. 해외에 있는 이제 파트너십 이제 뭐 기관이라든가 이런 학교들하고 그런 교류가 되게 활발하게 되어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원한다면 1학년 입학하고 한 학기 통으로 1학년 때부터도 바로 그냥 교환학생식으로 이런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갈 수 있어서 옵션이 보통 이제 유럽으로 많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뭐 스페인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도 한 학기를 통으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교환 프로그램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는 걸로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옵션은 이제 리버스를 하는 인문사회학부의 학생들만 일단은 많이 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좀 잘 돼 있는 학술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잘 돼 있는 대학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 13개 학부로 되어 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유명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포메이션 스터디도 좀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건축이라든가 그리고 뭐 법대도 사실은 좀 물론 동부에 있는 그 IB에 있는 법대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대도 나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활동도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널리 할 수 있는데요. 한 300개 정도 넘는 학교들, 학생들의 뭐 학생이라든가 소사이어티라든가 아니면 오거나이제이션의 클럽 등이 왕성하게 되어 있고, 뭐 당근 스포츠도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래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위치적인 요건 잘 해서 학교를 잘 졸업하고 또 원하시는 곳에 또 취업까지 잘 이어가기를 바라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전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해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랜스퍼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또 왕성하게 된다고 하는데, 좀 대표적인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또 매니지먼트라든가 또 이제 몇 가지의 학과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있으니, 만약에 전과나 트랜스퍼를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그 부분을 좀 더 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교에 저희가 이제 지원을 그동안 이제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했는데 실제 이제 합격되는 학생들이 물론 이제 많았지만 더 많았지만은 네. 이제 불합격된 학생들이 종종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해에 한 명 정도가 이제 불합격되곤 했는데 네. 불합격된 학생들의 이제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의외로 GPA였어요. 내신. 네. 내신이 이제 좀 부족한 학생들은 SAT 성적이 좋아도 시라큐스에 합격보다는 불합격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요. 반대로 내신이 좋은데, 그 내신은 좋고, 테스트 스코어는 좀 낮아도 네. 합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학교, 물론 이제 그 저희 학생들이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갖다 또 이제 뭐 비교를 갖다 해봐야 되겠지만은 제 기억으로 봤을 때 이 학교는 내신 성적을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더 챙긴다 아니면 좀 더 더 유심히 본다 뭐 이런 학교였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학생들은 이제 미국 동부에 있는 보딩 스쿨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학교 이름들은 서로 간에 다 알죠. 그렇죠. 대학교 담당자나 뭐 지원을 하는 뭐 학생이 어느 학교에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런 걸 다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저희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굉장히 흔쾌하게 오케이를 많이 해준 학교. 그러니까 입학 확률은 뭐 굉장히 높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떨어진 학생들도 종종 발생됐다. 그 떨어진 학생은 이유는 GPA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뭐 이제 동부 쪽 그리고 좀 도심 쪽으로 학교를 이제 찾는 학생들 또는 그쪽의 삶을 추구하는 학생들이나 또 학부형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